현 정권의 임기 내에 우리은행과 하나생명의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이들 기업의 매각 작업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들 기업의 매각이 늦춰지는 새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이 생겨 혈세 낭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들은 청약 수요자들이 외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였습니다. 최근 은행들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옥죄면서 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 대출 은행을 정하지 못했는데도 청약 경쟁률은 46대 1을 넘었습니다. 식품업계가 곡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쌀과 콩이 푸딩과 쿠키 등 한국식 디저트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무자본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회사를 사들인 뒤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을 챙기는 식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서울보증보험의 매각 마무리 작업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현 정권의 임기 내인 2017년까지 보유지분 전량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계획을 번복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들 세 곳의 지분 가치는 7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매각이 지연되는 사이 보유지분의 가치 하락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돼 26조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 우리은행과 하나생명, 서울보증보험 매각 작업은 차기 정부에서 완료될 전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협의해 2020년까지 1기업에 대한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년이 늦춰진 것으로 에버 측은 매각 계획 변경에 대해 출자 주식 가치 재고와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매각 방식 합리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정부가 이들 기업을 계속 손에 쥐고 경영 개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논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경우 올해 30%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정부가 21%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세 곳의 민영화가 늦춰지면서 출자 주식의 가치가 재고되기는커녕 매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5천억 원의 평가 손실이 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매각계획 연기 명분과 달리 공적 자금 회수 의지에 대한 의구심 논란이 일어나는 동안 이들 세 곳에 대한 매각 지연으로 지분 가치 하락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최근 신규 분양단지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한 곳들은 청약 수요자들이 외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에겐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 선정은 청약 시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 따로, 청약 경쟁률 따로인 셈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짓는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아직 중도금 대출 은행을 정하지 못한 이 단지는 어제 1,120가구 청약 모집에 5만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이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46.61대 1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은행들이 중도금 집단대출을 옥죄는 바람에 시행사들이 집단대출을 못 구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겁니다. 지금 아직 은행 선정 안 되셨어요. 당첨자 발표되신 후에 예, 계약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따로 그 정해지는 거는 계약 숙정이나 이때나 알 수 있으세요. 반면 집단대출 은행을 구했지만
1순위 마감에 실패한 단지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어제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태전 2차 단지는 하나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단지는 1080가구 모집에 853명이 신청해 평균 0.7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미달됐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중도금 대출과 청약 경쟁률이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도금 대출 여부보다는 입지나 분양가 등 향후 가격 상승 전망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보통 대출을 고려해 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서 중도금 대출은행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에 나선다는 건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그동안 주식으로만 인식됐던 쌀과 콩이 다양한 디저트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곡물로 만든 디저트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국내 디저트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디저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식재료로만 인식되던 쌀과 콩 등 곡물류가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식품은 국내 최초로 콩으로 만든 푸딩인 사르르 달콩을 출시했습니다. 사르르 달콩은 호주산 유기농 콩으로 만든 고농축 소이밀크에 생크림, 카카오 등 자연 재료를 첨가한 곡물 디저트로 일반 우유 푸딩보다 칼로리는 절반 정도 낮습니다. 사르르 달콩은 사르르 녹는 달콤한 콩 간식이라는 의미로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콩을 건강한 콩을 디저트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크라운 제과도 100% 국내산 쌀 등의 곡물을 사용해 바삭하고 구수한 맛을 구현한 라이스 쿠키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라이스 쿠키는 우리 전통 간식 누룽지의 맛과 식감을 살린 쌀과자로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쌀에 현미, 고구마, 단호박 등의 익숙한 재료를 더한 푸티첼 라이스 푸딩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서구 디저트인 치즈, 크림 등의 맛에서 벗어나 익숙하고 담백한 재료로 디저트의 맛을 재해석했다는 평가입니다. 한 끼 식사 재료로만 인식됐던 국물이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 디저트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식품업계가 곡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입맛과 건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현대차 등 대기업의 파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계가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자리에서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노사분규로 이익을 독점할수록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없이는 임금격차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이응우 낙화생조합 이사장은 협력업체의 3.5배나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업을 단행해 협력업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시장 현안과 임금제도 관련 개선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금 확대 등 25건의 노동 현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이기권 장관은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한 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의 신체적, 심리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지난 6월 시행됐습니다. 금융업계에서도 법 시행에 맞춰 감정노동 직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복지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의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오는 26일부터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에 대한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소비자에 대한 대응 요령부터 감정관리법, 악성 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감정관리 기법 등을 습득해서 그런 취지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도 고객응대 직원이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고객응대 직원 보호교육과정을 다음 달 25일부터 개설합니다. 금융권에서 이처럼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법에는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전담 고충 처리실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감정노동 지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JT저축은행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민원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감정적인 피해를 예방, 치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웰컴저축은행도 올해 초부터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정노동 직원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제11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초저금리로 모든 금융업권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혁신 IT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제11회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오늘 오전 7시 서울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초저금리 시대 금융산업의 길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매출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상 때 취약업종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가계의 채무부담이 커지는 신용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신용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나리오별로 부실화된 차지의 규모와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손실 흡수 능력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신용 리스크 외에 불안전 판매, 쏠림 현상, 대체 투자 리스크, IT 보안 등의 신종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금리 시대 금융시장의 신경쟁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황형준 보스턴 컨설팅 파트너는 금융을 금융으로 풀려하면 안 된다며 이 시기에 기존에 하던 금융 서비스에 머물러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선도 금융기업들은 우리는 디지털 기업이다. 우리는 IT 기업이다라고 자기의 정체성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재계 인사는 물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계 인사도 참석해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으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우리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앞으로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했다가 주가 급락, 상장 폐지 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4, 5년간 상장 기업에 대한 무자본 M&A가 증가하면서 이런 손해를 입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사 내용을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무자본 M&A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무자본 M&A는 주로 기업 인수자가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시세 조종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인수자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고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높인 뒤 보유 주식을 처분해서 시세 차익을 획득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경영 실적이 크게 나빠지거나 상장 폐지돼버려서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올해 적발된 총 7건의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부정거래 사례를 보면요. 먼저 신규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정거래한 사례입니다. 4명의 기업 인수자들이 상장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호재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가 오르자 인수 주식을 매도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겁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익은 120억 원에 달했고요. 이후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 계속되면서 결국 상장이 폐지돼버렸습니다.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통해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관리 종목 기업의 대표이사와 공모해서 유상증자 참여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합니다. 마치 거액의 외부 투자를 유치해 재무 상태가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서였는데요. 대부분의 유상증자 대금은 비상장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해당 기업에는 증자 자금이 실제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 조종한 사례나 기업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허위 정보를 감쪽같이 믿은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례들이었는데요. 네.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무자본 M&A의 표적이 된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이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경영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들어 경영권이나 사명이 자주 바뀌거나 또 인수한 주식이 담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 매매로 인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설립된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등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거나 소액 공모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공시하면서 납입기일이나 증자 금액, 투자자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대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경영권을 변경하고 나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일 경우 이런 경우일 경우 기업 사냥꾼들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융당국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서 45명을 고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했고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에서 투자 유의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와 제보 역시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무자본 M&A 관련 사기 행각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역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또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120곳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며 속도를 내 지난 6월까지 전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8GB DRAM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10나노급 16기가비트 LPDDR4 기반의 8GB LPDDR4 모바일 DRAM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8GB 모바일 DRAM은 고성능 울트라 슬림 노트북에 탑재되는 8GB DDR4와 동등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프리미엄 PC처럼 고사양 컴퓨터 환경과 4K UHD 동영상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6GB 제품인 20나노 12GB LPDDR4 DRAM을 양산한 지 14개월 만에 8GB 제품인 10나노급 16GB LPDDR4 모바일 DRAM을 출시해 글로벌 모바일 고객사에 한 차원 높은 초고속, 고용량, 초절전, 초슬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글로벌 모바일 기기 고객들의 플래그십 제품 출시에 맞춰 8GB 제품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0나노급 DRAM 생산 비중을 빠르게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 시내 14개 자치구가 전고점을 넘어 매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1,877만 원으로 전고점인 2010년 3월에 1,848만 원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 마포, 성동 등 14개 자치구는 전고점을 넘겼습니다. 서초가 3.3제곱미터당 3,217만 원으로 전고점을 넘겼고 이어 마포 1,881만 원, 성동 1,805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1개 자치구는 아직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도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은 전고점인 지난 2007년 1월에 3.3제곱미터당 3,550만 원에 45만 원 못 미치는 3,50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오전 서울 다동 대우조선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와 재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철도노조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한 오늘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은 평시의 82.8% 수준에 머물러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 3분기까지 국내 면세점 쉬운 곳의 매출액이 9조 원에 육박해 올해 면세점 총 매출은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산타페 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후가 되면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내일은 대기 상태 평상시 수준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면서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지겠는데요. 크게 덥진 않더라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절기인 일요일이 되면 낮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순천 21도, 대전 20도로 오늘보다 낮아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한낮 기온도 강릉 울진 1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은 광주 전주 21도, 대구 19도로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말 동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일요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